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오늘 5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11시에는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잘 활용 좀 하셔라. 저는 강력하게 권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업종군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요일 시간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참여하기 싫으시면이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힘드시면 그죠? 나중에라도 녹화 방송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랩하는 부홍이님 오래간만이네요. 자, 참 저번 주 다시 생각하기도 참 싫을 정도로 상당한 낙폭이 있었고 힘들었던 그런 투자자들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 리딩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던 한 주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개별 악재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고요.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저번 주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 규모 10% 관세 매기던 것 25%로 추가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게도 25% 관세 매기겠다.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 적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트럼프 트윗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낙폭 제법 컸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제법 낙폭 컸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나마 9일, 12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 DC 방문해서 협상 타결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상호간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또 협상 잘했다.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자, 밀고 땡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요, 관세를 10일 0시를 기해서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중국에서 선적한 날짜 기준 이란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3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겁니다. 배로 오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협상 더 시간 빌미는 좀 줬다 이거죠. 그동안에 또 한번 중국 너희가 트럼프 입장에서, 그죠? 한번 또 우리 의견 한번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 봐. 이런 상황이고, 중국도 추후 여기 대응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방안을 내놓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리는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전일 미국, 그러니까 금요일을 말하는 거죠.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 밑에 25,390까지 밀렸던 거 땡겨 올렸어요. 다행인 겁니다. 그죠? 나스닥도 0.08%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하락폭 축소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0.14% 상승 마감해서 다행입니다. 자, 독일은 상승세 조금 더 크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0.72% 음봉으로 좀 밀렸는데요. 자, 어쨌든 전 세계가 당사자국인 중국은 3.1%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가 좀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자, 대만 니케이 0.27% 하락. 대만도 한번 볼까요? 대만이 가장 좋아요.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가장 좋은 나라는 대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권에서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또 있죠.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2년 3개월 만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조정 다음 조정 한번 받지 않고 올라가는데 1800원, 1180원도 돌파하는 모습 나오죠. 다음 주는 조정을 좀 받아줘야 돼요.
밑으로 조정을 좀 받아야 좀 안정을 찾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 닥터K가 계속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승 15일 했고요. 전일까지 15일 같이 매치는 이제 이뤄냈는데 여기 적어도 2146 여기 121선 여기는 지켰으면 좋았는데 너무 크게 밀린 게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일단 중국도 강한 반등 나왔고요. 미국도 반등 시도 놓은 거 보고 다행이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82계약으로 매도는 좀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 소폭 상승 마감했다. 자, 지금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올려놓으시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짜고 큰 규모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자, 닥터K가 시장을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장이 출렁출렁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들도 잘 버텨냈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처럼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나쁘긴 하고 있지 않았는데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 떠나자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 이틀 전부터는 이제 생각이 참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을 하던 외국인이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2천억, 여기 2천억이지 원래는 3,600억 정도였거든요. 자, 옵션 만기일 물량 서로 주고받는 것 때문에 1,600억 정도는 기관 물량을 받아줘서 2,000억으로 마감했지만 사실은 3,600억 정도로 계속 마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전일도 3,200억 마이너스. 그렇다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자, 외국인이 이제 여차하면 이거 밑으로 꽂아버리겠다.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외국인이 물량 좀 줄인 거였다면 월요일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월요일날 강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기관이 강한 쌍끌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한 반등세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2125 여기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지지권이었는데 깨짐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로 바뀐다?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힐링님 뭐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돌파해도 이제 저항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겁니다. 121과 5일선의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도 또 다른 이평선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다음 주도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코스닥 121 선 겨우 이제 지켜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 그죠? 추가로 여기 121선 깨는 시도 나온다면 또 주가는 상당히 더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자, 코스닥도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3일 동안 매도 나오다가 전일은 외국인이 좀 붙들어줬습니다. 선물 동향도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외국인 15,000계약 가까이 던지다가 만계약으로 줄이고 등등등등 선물로 상당히 방향성 없이 던지고 사고 하면서 지수 막 교란시키고 있어요. 자, 옵션 물량이 이제 뭐 만기일 지난 지 며칠 안 됩니다만 일단 개인 소규모 콜 옵션으로 몰려 있고요. 야, 풋 옵션 이게 468억 들어왔어요. 이 만기일이거든요. 야, 이 물량을 예를 들어서 그날 만기일날 청산한 그러니까 청산에 청산을 위한 물량이 아니었고 롤오버 그러니까 이번 월물로 넘어가는 차 월물을 만약에 많이 샀다 이러면 우리한테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 조지로 가거든요. 460억이에요. 하루 그냥 세게 올라가면 이거 반토막 납니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좀처럼 수습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완전 극과극으로는 가지 않고 조금의 협상의 빌미는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남북 간의 문제도 미사일 쏜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강한 기조를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지 완전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는 지금 상황인데 국내외 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잘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종목 상담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샘표 식품. 이거 그냥 샘표네. 샘표도 그냥 있네요. 이거 관심 있다고요? 왜 관심 가지시죠? 애드님? 저는 관심 가지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합니다. 끝내주게 올라갔다 끝내주고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 지지권이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예. 정수님 반갑습니다. 자, 너무 위험해요. 끝내주게 올라오고 끝내주고 내려오는데 직장인이시잖아요. 이거는 전업 투자자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지지권에 있고 240일 지지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추세상으로는 이제 반등 가능한 구간인데 여기 상황이 너무 급등했으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많이 힘드실 거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네요. 뭔가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고요. 간장 종류, 그죠? 그죠? 강장, 공장, 공장장. 요새 발음이 옛날보다 좀 좋아졌어요, 많이. 법학박사, 박박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유, 농담이 잘안 나오긴 안 나옵니다. 미중 관련주.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에드님. 자, 샘표 식품.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참, 주가의 흐름이 자, 전전일 그 시장 낙폭 심할 땐 오히려 플러스 나고 있다가 몇 종목 안 되는 플러스 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전일은 그래도 시장 좀 반등 나오고 하는데 그냥 4%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냥 다 던져버렸네요. 야.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는데요. 내일 강한 반등세 못 나온다면 밑으로 깨진다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하고 있죠. 자, 20만 7천원 같으면 어제만 해도 그죠? 21만 3천원까지도 가고 야, 퍼펙트하게 맞았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전일 그냥 4% 밀리는 거 보고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더 추가로 밀려버리면 비중 축소해야 돼요. 저는 20만원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9만 5천원 선까지 강하게 밀린다면 비중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초가에 밑으로 흔들흔들 하다가 땡겨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19만 5천원권 마지노선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19만 한 5천원권 깨지면 비중 좀 축소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비중 아 다시 축소했던 비중 다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여기까지 다 허용하기는 너무 손실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10% 이상 손실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 권역이기는 저점 권역일 텐데 일단 시장 상황 좀 보고요. 시장 상황이 좋다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진짜 전일 왜 그렇게 빠졌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았던 추세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4.86% 빠졌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68,000원권 정도 지켜야 되고요. 여기를 못 지키고 내려간다면 이것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느 종목 하나 참 잘 버텨내고 있는 종목들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전일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반등을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죠? 참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슈프리마 휴대폰 부품 관련 회사인데 31,000원 30% 31,000원 자, 31,000원이면 비교적 높은 가격대거든요. 닥터케이도 이 슈프리마 관심 가지고 계속 있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가져갔어야 좋은가 하면요. 자, 여기 정도가 지지권이었고요. 여기 정도에서 포인트를 잡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뜬다면 이거 한번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 부품이 괜찮은 권역 중에 하나거든요. 매수 타이밍을 26,600원, 29,000원권 정도 20일 지지하는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줬으니까 다시 재반등하는 권역에서 들어가서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노리는 그 전략이 필요했는데 매수 단가가 31,000원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30%라 했으니까 다른 추가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시도 넣으면 여기가 지지권은 맞거든요. 그러면 일부 한 10%라도 더 추가하고 그러면 단가 좀 내려오죠. 그리고 20일 권역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했다가 여기 20일을 한번 헤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이 내일 되게 좋아가지고 뚫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도 32,000원권까지는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나 26,000원 확 깨고 내려오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HIC는 우리 매매했던 종목인데 와 던지고 나니까 그죠? 시원찮아서 던지고 나니까 날라가요. 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짜증이 나요. 이거 뭐 우리 여기서 적당히 들어가다가 그냥 너무 잘 안 가서 던지고 나니까 날라가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참 사자마자 꼬꾸라진 종목 잘 없고 웬만한 시간 지나면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이거 보고 있으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고 그죠? 자 이거 3만원권 정도는 밀려줘야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신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아야 돼요. 조정 받으면 3만원권 정도 오면 관심 가질 수 있고 삼성전기 삼성전자는 11만원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11만원이 없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11만원이 없어요. 삼성전기 44,000원. 하이닉스 75,000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삼성전기 추세 안 좋아 보이던데
거꾸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삼성전자를 44,000원, 삼성전기가 11만 원 모양입니다. 그죠? 그럼 삼성전기 11만원이라면 삼성전기 닥터케이도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언제 관심있게 봤다? 이렇게 깨지기 전에 이거 눌려주고 가면 아 괜찮을 수 있다고 관심 가지다가 이거 선택 안하고 SDI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올라갔죠. 그리고 야 이건 끝내주고 던졌어요. 끝 던지고 난 다음에 박살이 났는데 그죠? 삼성전기는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 10만 6천원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11만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9만 8천원 깨진다면 밑으로 9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완전 매도 안 좋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 넣습니다.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반등놈 무조건 던져야 돼요.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44,000원. 삼성전자 반등 시도 넣은다면 44,000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시장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죠? 여기를 적어도 44,000원을 안 깼어야 됐어요. 44,000원 깼는데 전일 또 강하더라고요, 그죠? 반등 시도 넣으면 44,000원권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명운이 함께 할 거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 넣으면요 45,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44,000원권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한 번 정도 더 치고 갈 때 45,000원권 정도 가면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모양 되게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폴드블 폰 이슈도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 넣는다면 44,000원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돌파 강하게 넣으면 45,000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라. 근데 밑으로 깨진다.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K하이닉스 우리 가지고 있죠. 자 75,000원이라 하셨는데 자 우리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던져 먹고 다시 조금 추가했던 종목인데 시장 낙폭을 그대로 두드려 맞고 오히려 시장의 낙폭을 주도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 가까이 빠졌거든요. 전일 5%군요. 6% 그죠? 자 그리고 전일도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자 양쪽 다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등 닥터케이는 이번 포트폴리오의 의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반등시 매도할 겁니다. 수익을 내려하지 않을 거고 반등할 때 매도 밀리는 조짐 보이면 매도하고 놀 겁니다. 매도 포인트 좀 놓쳤어요.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세게 밀릴 줄을 다 가면서 그죠? 시장이 낙폭 계속 심화된 걸 보면서 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던질 겁니다. 이것도 75,000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하던 IT 전기전자 쪽인데 시장이 반등한다면 같이 반등할 것이고요. 시장이 더 추가 하락한다면 밑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1등 2등 아닙니까 시총 그죠? 반등 시도 나온다면 이것도 플러스권 나올 수 있겠죠. 한 8만원권까지 노릴 수도 있어요. 강하게 반등 나오면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추가로 더 쳐진다면 71,000원권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모양은 맞습니다. 강하게 반등 못한다면 줄여 나가야 되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우리 종목도 한번 챙겨보죠. 자 시장 낙폭 심한 거에 대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강한 반등시도 나왔고 대밀렸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사수하는 걸 봐서는 19만원 정도만 밀리지 않으면 위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22만원과 23만원 정도 목표치 가지고 가져가겠다. 신세계 어제 대박이에요. 빠진 거 그대로 다 올리는 장대 양봉 음봉 이후에 장대 음봉 매우 안 좋은데 그거 다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매우 좋은 거죠. 위로 치고 올라가면 34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나쁘지 않아요. 신세계
일진다이아 결국은 쳐졌는데요. 여기 121 여기를 지켜야 돼요. 밀린다면 27,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수소차 괜찮은 권역인데 그죠? 반등 반드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YSR 5G죠. 자, 여기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기 잘안깰 거예요. 그죠? 돌파됐던 전고점. 여기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는 좀할 겁니다. 그죠? 더 들고 가보겠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자, 실적 좋게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 밀렸는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홀딩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종목들을 돌려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요, 제대로 가는 종목이 몇개 없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팅은 미쳤어요, 그죠? 야. 실적 좋게 나왔나? 1분기 호실적 강세 마감. 자,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시장 낙폭 심할 때 그나마 잘 버티는 종목군들로 제가 뽑아놨습니다. 여기가 가장 1순위로 관심 가지는 종목들이거든요. 딴 종목들은 별로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60일 지지권까지 왔어요. 여기서 반드시 시도 넣으면 들어가 볼 만하고,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현대모비스도 먼저 강하게 좀 밀렸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별로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현대모비스 정도 관심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추세는 좋습니다. 요 정도 관심 있습니다. 자, 대림산업.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괜찮아 보여요. 여기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눌려주고 그죠? 모양 조금 더 만들어지면 이거 관심 있어요. 자, 하기 나름으로는 월요일날 뜰때 1차 매수 물량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눌려주면 2차 물량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시장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권역이 이제 통신주가 주목을 받는 걸로 닥터K는 며칠 전부터 의견 제시했습니다. 왜?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LG U+도 관심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동종 섹터는 비교적 같은 흐름을 많이 보여요. 그죠? 지금 이제 그동안 상당히 상승 이후에 조정 많이 받았고요. 근 5개월 동안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내는 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어요. 늘려주면 통신주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 자, 이것도 하락하는 추세 강하게 뛰었어요. 눌림목 주면 이것도 관심 있습니다. 자, 비누, 화장품 이렇게 하는 회사죠. 애경 아시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와요. 그죠? 관심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안 뽑아요. 슈프림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관심 있어요. 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죠? 앞전에 여기서 사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 아까웠던 종목인데 탁트기에는 아주 솔직해요. 뭐 이거 은근슬쩍 뭐 제가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했는데 사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빨고 너무 아까웠는데요. 살수 있는 권역이 왔습니다. 월요일이라도 딱 매수 양봉 넣으면 살수 있어요. 분할로. 수급은 최근에 좀 별로입니다. 호텔신라 이거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비교적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자, 은행주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금융주 두 개가 너무 모양은 괜찮아요. 자, KB금융이 241선 하나 빼고 다 돌파해낸 상황이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데 뭐 크게 접근은 안할 겁니다. 그냥 볼 겁니다. 그냥 관심권에 넣고요. 외국인 관심 좀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박스권 정도 그리고 있으니까 접근은 안할 거예요. 요 밑으로 확 내릴랍니다. 괜히 위에 놔뒀다가 좀 그래요. 이거 이 정도 놔둘까?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집중할 거예요. 자, NC소프트. 야, 전일이 뭐 대박 나르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그죠? 게임주가 전일 괜찮았어. 넷마블에도 관심 있거든요. 올라타고 늘려주고 하면 관심 있습니다. 야, 카카오는 손만 빨고 있습니다. 이거 못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물려요, 잘못하면. 젤기획 이런 것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휴젤, 이제 보톡스, 음경 확대 보톡스 해도 진출하고 화장품 쪽으로도 진출한다 알고 있어요. 관심만 있습니다. 지금 자 LG생활건강 잘 올라가다가 급락하고 있어요. 밑으로 더 처지면 관심 가집니다. 그전에는 아모레퍼스픽으로 집중합니다. 농심 슬슬슬슬 돌려내고 있는데 그냥 관심권입니다. LG이노텍 애플 향으로 핸드폰 부품 납품하는데 그죠? 지금 애플과 퀄컴의 소송 일단락 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7% 상승 이외에 뭐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관심권 정도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의류 화장품 쪽으로 관심 있는데 이쪽 그죠? 이것도 고점 보이니까 그냥 넣어뒀는데요. 이거 뺍니다. 그냥 잘못하면 여러분들 고점에 따라 들어가요. 뺍니다. 그냥.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월요일날 상당히 중요해요. 월요일날 강한 반등세 반드시 나와야 되고, 반등 나온다더라도 이제 위에 산중으로 저항권이 산재하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자꾸 자금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기관이 제법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죠? 근 2조 가까이 던지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 물량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외국인 이틀째 5천억 이상 매도 나왔는데요. 외국인 매도세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로 더 처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투매 물량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샀는지. 그죠? 그래서 신용 미수 물량 이런 부분들 로스컷 넣어 놓은 물량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출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은 더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월요일날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약간 안도성으로 반등 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월요일날 긴장 좀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아침에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 슈퍼챗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 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하루에 3천원도 못 봅니다. 광고 수입. 여러분들이 광고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넨 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